뭐야. 우리는 뭐 방을 얻어줬나봐? 여러분,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. 손을 여기다 해야 되나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헬멧을 바꾸는 바람에 그 카메라 앵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. 지금, 액션캠을 머리 위에 텔레토비로 얹어놓고, 여기 그 바이저가 조금 보일 거예요. 근데, 전에 세나로 촬영했던 거하고 또 다른 화각이 나오니까, 또 새로운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주행풍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좀 테스트하고 할 겸, 저는 오늘 영종도로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주 목적은 일단 액션캠 테스트예요. 이 헬멧 자체도 오프로드 헬멧이라서, 엔듀로 헬멧이라서 마이크도 새로 설치했고,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나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이 엔듀로 헬멧이 세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아예 그 세나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인 것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오프로드 상에서 세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어떻게든 한번 달아보려고 자리를 보긴 봤는데, 귀에 스피커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조금이 아니구나. 아예 그냥 스피커 자리를 파내야 될 정도로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파내는 건 또 조금 더 이후에 한번 해보려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어차피 세나 자리도 안 나와요. 그냥 뭐 세나 20이나 아니면은 풀페이스용 세나 이런 것들 어떻게든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장착은 되긴 되는데, 제가 쓰는 세나는 액션캠하고 같이 되는 세나 10C 모델이잖아요. 오프로드 헬멧은 도저히 영상 관련된 화각이 안 나오더라고요. 마스크 부분이 더 길어가지고 마스크 부분이 노출 많이 되기도 하고, 마스크 부분이 노출되면 화각이 그만큼 또 좁아져 버리고 답답해지고 하기 때문에 세나 10C는 조금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, 영상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액션캠을 직접 그 이 엔듀로 헬멧에 장착하게 된 겁니다.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보이나, 이게 보이나요? 이렇게 달았는데, 일단 벨크로를 사용했습니다. 벨크로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늘 쓰는 이 벨크로 있잖아요. 이 벨크로 사용해가지고, 이게 3M 듀얼 락이라는 벨크로인데,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엄청 강력해요. 일반 벨크로 뭐 암수가 좀 틀린 그런 벨크로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. 물면 놓질 않아요. 오늘 영종도 들어가면서 액션캠 이래저래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. 잠시 뒤에 월미도에서 한번 더 뵙겠습니다. 마이크 목소리가 잘 들어가야 될 텐데, 목소리가 중요한데. 월미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. 이른 시간이라 전날 놀다가 나가는 사람들만 조금 보이고, 지금 뭐 놀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마 배 시간 맞춰서 영종도 들어갈 사람들만 조금 보일 거예요. 자, 이제 월미도입니다. 여기가 뭐 조개구이랑 뭐 횟집, 그리고 놀이기구. 다른 관광지하고 좀 다른 게, 먹을 곳하고 놀이기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. 그리고 디스코 워낙 또 유명하죠. 디스코 팡팡, 사람 잡는 디스코 팡팡, 그리고 사람 잡는 바이킹,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이디야에서 한잔 먹고 기다리려고 했는데, 이디야가 문을 안 열었네. 그러면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? 여기가 월미도입니다. 이디야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픈 시간이 안 맞았나.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
영종도 가는 배는 저 세종호를 타야 됩니다. 코스모스를 타면 바닷가 구경시켜주고요. 저 작은 배를 타면 영종도로 가는 겁니다. 사실 자동차로 가는 사람은 배로 안 가는 게 더 좋아요. 왜냐하면 엄청 비싸고 기다리고 막 시간 맞춰야 되니까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.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탈 수 없으니까 배로 이동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, 진짜. 영종도를 가지 못하고 결국은 대부도를 왔습니다. 지금 오늘 방풍주의보가 내렸어요. 풍량이 2가 넘으면 배가 뜨지를 못한대요. 취소된대요, 배가. 그래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니까 혹시 못 나올까봐 방향을 돌렸습니다. 대부도도 여기가 바다니까 바람 엄청 부는 건 똑같아요. 와, 진짜 바람 엄청 붑니다, 지금. 그럼 여러분들, 혹시라도 영종도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기예보를 꼭 필수로 체크하셔야 돼요.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배가 되고 못 뜨는 경우가 있어서 날씨를 체크하셔야 되고, 솔직히 영종도가 뭐 관광차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방법은 없습니다. 뭐 영종도는 바이크 여행은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여기가 뭐 맛집인가봐요.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. 어떻게 바이크만 타면 면을 먹으러 오게 되는데, 바이크와 면에 대한 뭐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던가 해야지. 이거 뭐 어쨌건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. 별관이 있고 뭐 본관이 있고 막 그러네. 이름이 물레방아라서 조금 야시시한 느낌도 나는데 나만 그래? 나만 쓰레기인가? 사실은 음식점이라는 거. 물레방아? 자, 당황하지 마세요. 자동문이에요. 분위기는 진짜 괜찮네요. 물건 말천. 문 열렸어. 오케이. 뭐야. 우리는 뭐 방을 얻어줬나봐.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레방아인가? 토속 음식점. 굴밥하고 바지락 칼국수 뭐 이런 거 있구나. 그래, 면만 있는 것보다는 메뉴가 있는 게 낫지. 가보자. 여기죠? 여기 일곱에다가 바로 옆에 그냥 네. 다섯으로 잡아야 될 거야. 네. 찾아오기 힘들어. 오랜만에 이렇게. 자, 이제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갑니다. 여기 무슨 칼국수집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굴밥이랑 팔더라고요.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괜찮았습니다. 맛도 있었고 무엇보다 밑반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만족스러웠어.